사장님. 쩝쩝 박사 밥성훈. 인서트 따야 될 거 있으면 미리 따놔. 이것도 따놓고. 조명? 그래? 잘 나와? 야우, 저 고기랑 이 소화기도 따놔. 이게 묻지마. 시작할까요? 뭐 슬레이트 쳐야 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GH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배우 박성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쩝쩝 박사 박성훈 2탄을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압구정 로데오 안에 있는 원조 마포 소금구이 보산점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돼지고기 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돼지고기 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이태원 보강동에,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그리고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원조 마포 소금구이입니다. 어쨌든 이곳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왔고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묻지마라는 고기인데요. 여기 고기 메뉴가 묻지마, 갈매기, 하얀 고기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갈매기야 갈매기살이고, 하얀 고기라는 거는 항정살, 묻지마라는 요것은 꼬들살이라는 건데, 꼬들살은 돼지 뒷목에서 나오는 거고요. 한 마리당 한 300g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귀한 부위인데, 이 꼬들꼬들한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방이 좀 있어 보이지만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구워보겠습니다. 근데 지방이 좀 있다 보니까 불길이 조금, 왜 우리 여행 가거나 펜션 가거나 뭐 캠핑 가면은 삼겹살 기름 떨어지면 불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불이 좀 올라와요. 그럴 때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 소화기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에 이렇게 부어주면서 불을 꺼가면서 드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간장 양념 베이스로 된 타절이가 있는데 요거를 얹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히든 메뉴인데 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참 MZ 사이에서 하이볼이 유행이었잖아요. 여기에 자주 뒤집어줘요. 금방금방 이게 조금 갈매기살 굽듯이 계속 뒤집어서 좀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맛있으니까. 이 집에 히든 메뉴가 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돌산에 전문한 돌산 김치, 실비 김치인데, 우리가 끓여 먹는 그렇게 막 미친듯이 매운 김치가 아니라 파프로 줄였대요. 그 맵기를 50% 정도로. 그래서 기분 좋은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이럴 때 소화기를, 이럴 때 이걸 찍어주세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올라올 때 소화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 하이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쿠, 진빈. 가쿠, 진빈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죠? 스위진이라는 게, 아, 진 베이스고, 진을 좋아하는데? 스위진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위진 하나만 주세요. 한잔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재밌다. 개인적으로 그 먹방 유튜브, 맛집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성신 형님의 먹을 텐데, 좋아하는데, 그 두 군데서도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집. 그리고 이제 상추 겉절이도 있고요. 상추 겉절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은 저는 가장 소개하고 싶은 집은 약수동의 약수순대국이에요. 죽기 전에 한 끼만 먹어라 하면 저는 무조건 그 집을 먹을 텐데, 대한민국 모두가, 국민 모두가 죽기 전에 한 번씩 먹어봤으면 하는 뭐 한식, 중식, 일식, 내가 다녀본 다른 국가 모든 걸. 약수동은 1탄을 찍은 날짜였어요. 진짜? 진짜? 정확하게 일주일이냐? 네. 이 스위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토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봄베이 토닉. 이야, 재밌다. 나는 원래 진을 더 좋아해요. 자, 고기가 다 익었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채 얹어서. 저는 오늘 트레몰로라는 남성복 광고 촬영을 하고 왔고요. 닭김치가 알싸한 향도 좋은데 돌산갓이 아니면은 이렇게 센 향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실비김치라는 거. 뭐 먹었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야, 재밌다. 매운 것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잘 드시고. 잘 먹는데 다음 날 힘들지. 나는 매운 음식 중에 뭐 이것저것 뭐 닭발도 좋아하는 집이 딱 있고, 나는 매운 음식 중에 내가 가장 지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천에 있는 해주냉면. 정말 맛있어. 그래도 면 추천해달라는 사실. 아, 난 최근에 내가 발견한,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중국집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대전에 있는 초월짬뽕이야. 진짜 어떤 경지를 초월했어. 그냥 그때 얘기해봐. 칼국수집. 거기도 기가 막혀. 손이가 어죽하고 있어. 추어탕 국물에 칼국수 딱 먹자마자. 아, 대전에 가야 뭐. 대전 편도 하나 찍으면 대전에 은근히 맛집이 많아. 많아. 도시. 그게 왜 그러냐. 대전이 원래 옛말로 한밭이잖아. 한밭. 한이 큰 한, 밀가루만 나는 거야. 밀로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국수, 빵. 그게 성심당 유명한 거야. 쩝쩝밥다, 진짜. 정말 맛있어. 수이진 진짜 괜찮은데? 한번 먹어볼래? 갈매기 두 개만 먹자. 대전 가서 오빠 찍으시면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최애하는 식당이 세 개로 추려졌는데. 초월짬뽕. 운영 약돌돼지, 손이가 어죽할 국수. 그 세 군데는, 아, 한우곰탕까지 네 군데. 응. 갈매기살은 좀 굽는 스킬이 필요하잖아. 그게 되게 살짝 구워서 소금 묻지. 촉촉하게 육즙 터지게 먹는 거야. 네가 먹어본 갈매기살 중에 가장 맛있어. 갈매기 하나씩 일단 맛만. 여기도 갈매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촉촉하게 육즙 향. 치얼스. 고맙습니다. 트레몰로의 매출 성장을 위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냉면 나왔습니다. 살얼음. 사실 냉면, 물냉면, 비빔냉면이 있고, 식사 메뉴는 된장찌개, 된장국수, 짜글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맛의 된장찌개. 우리 이 집 된장찌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된장에 쌈장 먹는 쌈장면 있나? 된장국수는 그 국물에 소면이 들어가고, 짜글이는 밥이 마른 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짜글이를 가장 추천하고, 소개시켜서 먹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되지. 근데 하얀 고기 좀 맛을 봐야겠지. 마지막 고기를 얹으면서 이제 된장을 주문한 거예요, 진짜로. 된장 국수랑 짜글이를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고 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 좋은지를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항정까지 먹어봐. 하얀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근데 묻지마는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안 해줬네.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 이것도 기름팡이니까. 역시. 다 먹고 나서 어떤 부위가 가장 맛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거를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세 가지 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냉도 맛있어. 비냉 하나 먹어볼래? 자, 이거 법카로 먹는 거지? 감사합니다. 된장 짜글이. 이야, 재밌다. 된장국수. 국물이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섞여도 상관없어. 비냉을 한 번 먹어볼게. 전형적인 함흥냉면이죠. 저는 뭐 평냉 너무 좋아하는데 함흥냉면도 근데 좋아하는데 제기동의 함경면옥이라고 거기가 제일 훌륭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이제 짱 났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아. 사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김치찌개도 해주시고 이게 메뉴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 맛있어. 김치찌개가 감칠맛이 기가 막히죠. 와, 와, 와. 저만 맛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는 꼭 메뉴화 시켰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갈매기랑 하얀 고기 패턴이 하나 알아보고 하는 거 있어. 아, 투표하지? 어. 아, 근데 갈매기도 진짜 맛있긴 한데. 정했어? 뭔데? 갈매기. 갈매기? 아, 저 고기 너무 돼. 갈매기? 영진이는? 묻지마. 묻지마? 나도 묻지마요. 그 식감도 좋고. 그치, 꼬들꼬들하니. 네, 이제 아삭아삭. 아삭아삭.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야. 다 맛있는데 달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 개를 다 먹어야 돼. 골고루. 어쨌든 마지막 메뉴까지는 다 먹은 것 같고 이렇게 원조 마포 소금구이의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쩝쩝박사 밥성훈 3편으로 머지않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